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로그에서 센트럴 리프에 있는 로그까지 확인했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지금 현재 파일 상황은 그러니까 메어리의 상태, 메어리 마스터 바이오 페이지에서 add 바이오 페이지 for 메어리 여기까지 지금 와 있죠. 커밋이. 그리고 now의 리프도 동일합니다. 그죠? 마스터 오리진 돼 있고 add 바이오 페이지 for 메어리 돼 있고 차이점은 얘는 태그가 V2.0이라는 태그가 없다는 메어리는 V2.0 태그가 없고 나는 V2.0 태그가 있다는 거. 그것만 좀 다르죠. 그리고 현재 우리 만들어둔 센트럴 리포는 나의 그러니까 메어리가 아니라 나의 마스터를 그대로 푸시를 해서 지금 넣어놓은 상황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나의 news3html이라고 하는 파일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추가할 거예요. 이건 내 리파지토리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news3html 하나 만들죠. news3.html 만들고 여기다 내용을 좀 추가를 하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도 뭐가 있죠? 다음 페이지 들어와서 이것도 요거 한번 여러분들은 라이브 서버를 구동해서 내용이 바뀌는 것들도 좀 확인을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딱히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건너뛰고 있어요. 지금 라이브 서버가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 저장을 하고 그리고 포맷도 다시 좀 해주고 예쁘게 라이브 서버 한번 볼까요? 라이브 서버 돌아가고 있는 게 이거죠. 컬러풀 웹사이트 릴로드 했을 때 지금 뉴스 1, 2, 3 뉴스 3를 넣었어요. 근데 뉴스 3가 안 보이네요. 1, 2 이걸 A Letter Rebellion 요건가 보네요. 그죠? A Letter Rebellion 요게 뉴스 3가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봅시다. 뭐로 되어 있나요? Return to 홈페이지 위에 있고 내용이 Yellow Middle East Silent Beast 그죠? 이게 뉴스 3이고 그리고 링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링크 인덱스 HTML에 링크가 지금 안 들어갔구나 아직까지 그러죠? 인덱스 HTML에 뉴스 3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줄 거 뉴스 1, 2, 3 그죠? 카피 인덱스 HTML입니다. 여기 인덱스 HTML 여기다가 뉴스 1 레인보우 HTML 이게 들어있네. 여기 3만 추가하면 될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 레인보우 HTML은 여기 들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넣어놓은 것 같은데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복사할 게 아니라 뉴스 3만 복사하면 되겠네. 뉴스 3 부분,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 이만큼만 복사해서 붙여넣죠. 카피. 그래서 뉴스 3 됐습니다. 그러면은 미들 이스트 사일런트 비스트 이게 이제는 나타나겠죠. 볼까요? 미들 이스트 릴로드 하면은 내비게이션 어딨나요? 여기 있군요. 뉴스의 미들 이스트 사일런트 비스트 클릭하면 방금 우리가 넣었던 그 뉴스 3 페이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면서 진행하는 것도 재밌어요. 저는 사실 안 하고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하지 안 한다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지우고 지금 현재 메리 리포이고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죠. 애더와 커밋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애더 서드 뉴스 아이템즈 복사를 해서 자, 요것을 요두 개잖아요. 얘를 소스 컨트롤 들어가서 애드하고 다음에 커밋도 하고 그죠? 애드와 커밋을 둘다 했습니다. 커밋됐죠?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의 히스토리 키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애드 서드 뉴스 아이템 나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메어리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당연히 우리의 얘는 센트럴 리퍼는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퍼블리시 더 뉴스 아이템 유 이걸 퍼블리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퍼블리시가 이런 의미예요. 퍼블리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스터를 나의 마스터, 뭐 마스터 굳이 마스터만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마스터라고 얘기하죠. 나의 마스터를 리모트에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key checkout master, merge news item, 그리고 branch d news item, 그죠?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아니죠, delete죠. 새로운 news item delete를 없애고 그런 다음에 origin master 이렇게 합니다. 그죠? 지금 news item
뉴스 아이템이 어디까지 있나요? 여긴 뉴스 아이템이 없어요. 제가 이미 지난 에피소드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뉴스 아이템 요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체크아웃 마스터에서 푸시 오리진 마스터 요거만 되겠죠? 그대로 해볼까요? 이미 마스터네요. 그러니까 다른 거날거 없이 git push origin master 이렇게 매주면 되겠죠. 그럼 빙글빙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리진의 상태 얘가 어떻게 됐을까요? q 끝내고 다시 git log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이게 보이나요? 제일 마지막에 올라온 게 지금 방금 우리가 보낸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리진 내용을 그러니까 센트럴 리포의 내용을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도 좀 이따 다시 깔끔하게 보는 방법을 볼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전에 오리진 마스터는 이렇게 돼 있고 our repository 그죠? 우리가 푸싱하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푸싱하고 나면은 이렇게 마스터와 오리진 마스터가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은 마스터 오리진이 같아졌죠. 아, 이게 이전에 좀 달랐다는 걸 제가 안 보여줬군요. 보여드렸나요? 화면 되돌려가기 해서 한 2, 3분 전으로 돌아와서 이 그래프의 모양과 지금의 모양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